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코입니다. 자, 이번 입고된 PC 한번 점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컴퓨터는 DP, HDMI 케이블 동시에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재부팅되는 증상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입고를 하셨어요. 고객분 오셨을 때 간단하게 제가 다른 작업대에서 HDMI 다이렉트로 또는 DP 다이렉트로 꽂아봤는데 부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작업대로 옮겨놓고 한번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DP에서 HDMI로 변환 컨버터 이용을 해서 작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화면은 올라오고요. 현 PC SSD는 고객분께서 빼가셨어요. 뭐 중요한 게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일단 저희 SSD를 붙여놓은 상태고, 넉넉도 안 먹네요. 바이오스 화면에서 재부팅됐어요. 지금 이 증상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롬 바이오스 화면에서 여기서 딱 멈춤. 안 넘어가요. 넉넉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가 됐다가 재부팅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 DP를 빼고 컨버터를 뺀 다음에 HDMI로 바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로고 올라오고 부팅 되네. 희한하네. 부팅 되죠? 모니터를 두 대를 연결해서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작업대를 이쪽으로 옮긴 건데, 모니터가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메모리가 삼성 거네요. 아, 또 삼성 메모리 그러면 또 신경을 써야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메모리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안 해볼 순 없어요. 일단 특히 라이젠에 삼성 메모리 꽂혀 있다 그러면, 한번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HDMI 단독으로 물려서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다. 메모리 테스트 해봤는데, 다행히 메모리는 문제가 없네요. 이상이 없다고, 정상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램뱅크가 지금 3번, 4번에 꽂혀있기 때문에 3번을 빼고 2번으로 꽂아서 한번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3번에 있던 메모리를 2번으로 옮기고 지금 작동을 켜보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반응이 없어요. 메모리 옮겼다고 반응이 없네요. 기가바이트 보드가 좀더 유별해요. 그 밑에 5V RGB 헤더에 꽂았을 때 컴퓨터를 껐어도 이렇게 LED가 불이 들어와요. 안 꺼지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고객분이 3번, 4번에 메모리를 꽂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번 단독으로 지금 꽂아서 켜보는데 안 먹네요. 얘를 빼고 4번에 있던 걸 다시 2번에다 한번 꽂아보고요. 한참 있으니까 들어오는가? 반응이 꽤 늦네요. 한참 기다리니까 올라오네요. 그럼 다시 2번, 4번에 꽂아봐야지. 일단은 바이오스도 좀 구버전이에요. 예전 버전이라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진행을 일단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하고 테스팅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바이오스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업데이트 후에 해결이 될 텐데. 아, 참 신기하네요, 진짜. 지금 바이오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이러다가 재부팅이 됩니다. 단독으로 HDMI나 DP나 단독으로 연결하면 윈도우 부팅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데 DP, HDMI 이렇게 꽂으면 아까 보셨듯이 부팅이 안 되고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로고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재부팅. 바로 재부팅은 아니고 또 한참 있다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튕겼죠, 지금. 재부팅됐죠. 왜 그럴까?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나서 그래픽 카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워 서플라이를 저희 걸로 교체했고요.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아, 똑같네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동글동글 돌면서 윈도우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오스 화면에서 멈춰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뭐지? 카드가, 아, 라디온이구나. 라디온이었어. 제가 라디온을 잘 접하지 않아서 RX 6000, 글씨가 작다. RX 6600 맞나요? RX 6600? 그러면 엔비디아 3060으로 꽂아보도록 하죠. 얘도
8핀 PCI 단자 하나 연결합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DP 꽂아서 작동되는 거 보고요. 윈도우 구동되죠? 동글동글 돌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어서 HDMI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MI 단자 잘 올라오고요. 이제 두 개 듀얼로 꽂아 보도록 하죠. 역시 그래픽카드가 문제였네요. 역시 NVIDIA인가 라데온 얘가 문제였어요. 고객분하고 안내한 다음에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됩니다. 잘 올라오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픽카드를 바로 바꿔볼 걸. 근데 그래픽카드 점검 받으셨다는 것 같은데 여러 번 재부팅하고 테스트 해본 다음에 안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아, 네네. 요거 제가 좀 테스트 해봤는데. 네. 그래픽카드 문제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픽카드 그때 뭐 점검 받아봤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아닌가? 아니요. 점검은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나는 내 기억에 그래픽카드는 이상 없다고 점검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일단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좀 버전이 낮아요. 그래서 혹시 바이오스 때문에 네. 그런가 해서 바이오스도 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 저희 DP로 네. 꽂아가지고 그 네. 단독으로 물렸을 때도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메인보드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네. 고객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DP, HDMI 이제 듀얼로 동시에 꽂았을 때 그 기가바이트 로고에서 멈추고 한참 있다가 재부팅되고 이거는 네네. 그래픽카드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구매하신 데 여쭤보셔야 될 텐데 초기 물량이면 네. 구매처에서 교환을 해줄 거고요. 초기 물량이 네. 아니면은 센터 가야죠, 뭐.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똑같은 뭐 라디온 그래픽카드는 없고요. NVIDIA RTX 3060 그래픽카드 꽂아가지고 듀얼 테스트 다 해봤는데 잘 되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픽카드의 분량. 아, 그러면은 그 가져가서 그래픽카드 가지고 산대랑 구매처에다가 일단 문의를 해보고 뭐 거기서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고. 그렇죠. 만약에 안 된다 이러면 뭐 센터. 그렇죠, 그렇죠. 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센터로 가라 그러면 센터로 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언제 찾으러 가면 될까요? 월요일 날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겸사겸사 뭐 메모리 테스트도 했어요. 혹시나 몇 또 메모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그 라이젠 7600에 메모리가 삼성 거 5600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삼성 메모리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메모리 테스트 해봤는데 메모리는 이상이 네네. 없었어요. 다행히 정상이에요. 이상 없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월요일 오전에 한번 방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시고요. 다른 거 CPU 온도나 이런 거 한 번만 좀 더 봐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